안무실을 어떻게 만났어요? 와, 나 이게 아빠 유럽에서 만났어요. 와, 아, 로맨틱해. 우리가 항상 그래 꿈만 보잖아. 구라파. 유럽의 그 구라파. 이탈리아의 와, 유럽 어디 구라파 어디? 불란서? 저희 때는 그 유럽 여행 가는 게 막 붐일 때가 있었어요. 백팩 뭐 이런 뭐 예 배낭 여행 굉장히 유행인데. 그때 이제 파리에서 에펠탑 위에인데 이 에펠탑이 다 나오게 사진을 찍고 싶어서 점점 뒤로 내려와서 뒤로 가다 보니까 저랑 똑같이 뒤로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가다가 아 이거 뭐 아무리 멀리 가도 거기서는 안 되네요.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탈리아에 갔어요. 근데 또 이탈리아에서도 응. 왔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피자를 먹고 이거는 배탈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심한 장염에 걸린 거예요. 어머니께서? 네. 그랬는데 병원을 가는 길에 저희 남편이 저를 이제 보고 데려다 준 거죠. 이탈리아에서? 아니 이제 그 호텔팩이라는 게 다 같은 루트로 움직여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봤을 때 길 밟았네. 아, 밟았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만 몰랐던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알고. 아무튼 그래서 야, 이거는...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 혼자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한 일하고 남고 아, 수술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장염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그게 맹장이었던 거예요. 맹장. 네. 그래서 어휴, 저는 거기서 수술을 하고 저희 남편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는데 또 갔는데 네, 거기서 다음에 또... 이제 또 만나게 된 거죠, 독일에서. 이번엔 독일에서? 야, 이게 실화라고요? 에이! 약간 MSG 친 거 같은데? 와, 말도 안 된다. 독일에 갔을 때는 제가 수술이 좀 잘못돼갖고 실밥을 뽑아야 되는데 그 안에 피가 차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행을 멈출 수는 없고 그쵸. 이동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저희 남편이 제 짐을 다 들고 같이 다녔어요. 와, 네. 이거 완전히 이거 영화다, 영화.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야, 같이? 네,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의지도 많이 됐고. 네. 그리고 어머니도 대단한 게 맹장염이 수술할 정도면 빨리 기부를 해야지. 그걸 또 돈 낸 게 아깝다고. 돈 낸 게 아까워서. 수술을 했는데 운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이거 완전 운명이다, 근데. 진짜 레전드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게 뭐 러브스토리라기보다는 아주 굿스토리.